3분간에 세 문장 보겠습니다. 직역적? 와답핀 명사가 뭐다? GPW 검사 맡았잖아요? 어? 오늘 왜 GPW 얘기 나왔냐고? 야, GPW 나중팀 가져야 되는 거지, 맞지? 오늘. 맞지? GPW 깜짝이야. 여기도 GPW. 나중팀 있으니까 그거 검사한 다음에 보면 되겠네, 시험. 이렇게 하시고, 그 다음에 요거 하세요. 왓 앞에 못 오는 거두개 있으세요? 관대 앞에 못 오는 거두개 있으세요? 그 다음. 얘는 안 보고 없고요. 얘안 봤죠, 저번에? 자. 내가 돌보는 남자아이다. 이것은 내가 돌보는 남자아이다와 이것은 내가 조사하는 아이다. 남자아이다. 덥냐, 가연아? 아니지. 저 에어컨을 거꾸로 나와. 저기 막, 그 공사한 거를 빼내서 이거 못 틀어요, 그래서. 아, 좀 너무 빨리 뗐나. 아, 저 태풍 온다 그래요, 제가 지금. 어쨌든. 자, 애툼하고 인투훔이 답이 되는 거하고요. 이거는 내가 집중하고 있는 수어, pay attention to가 수거야. 이 집이 속해 있는 사람, belong to 외워야 되고, pay attention to 외워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, 그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때 구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. 두 문장 볼 거, 어유 티가 아니네? 이거 못 보네, 그럼. 여기는 보지 말자. 요거 봐야겠다. 그 위에다가 쓸 종이. 나는 내가 그 위에다가 쓸수 있는 종이가 필요하다. On which. 투부정사의 효용성요법하고 7과에서 나중에 해야 되죠. 전에 한 사람들도 있지만. 그는 내가 돌봐야만 하는 남자아이던데, take care of도 돌보다고. Look after도 돌보다구나. 그쵸? 넘어가서 아, 저 뒤쪽을 많이 봐야 돼서 아, 뒤쪽을 많이 봐야 돼서 시간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고요. 자, 여기 갑시다. 자, 세 문장 그대로 쓰고요. 우리는 네 개의 강도를 갖고 있다. 그 중에 두 개는 길고, 그 중에 두 개는 긴 채로. 그리고 그 중에 두 개는 길다 하고요. 요거 저번에 어떻게 했는지 다 했어. 또 봐. 틀린 걸또 틀린다는 건 네가 지금 뭐 하고 산다는 건지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? 그다음 요거 두 문장 보겠습니다. 요거 두 문장. 봐봐 얘들아, 이게 어렵니? 뭐. 다 똑같은데 얘는 온더데이만 있는 거 아니야. 온더데이의 데이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가 온거 아니야, 동가로 쳐지는. 내가 오게 되는 날에. 이거 왜 어렵다는 거야? 얘하고 차이가 그밖에 없고, 얘는 윌컴이고 얘는 컴이라는 거는 시조부다 했잖아, 니네. 안 했나, 참? 안한 애들도 있나? 시간 조건 부사절에 걸려서 얘는 현재형 써야 돼요. 미래형 쓰면 안 돼요. 고등학교 2학년 시험 문제야. 저희는 중2인데요. 다른 학원 가든가. 아, 이게 많죠. 예, 다 봐야 됩니다. 다 봐야 됩니다. 별 수가 없어요. 요거 뺄게요. 요거 뺄게요. 예, 여섯 문장 봐야 됩니다. 자, 그는 빨리 걸었다.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두 문장 쓰세요. 은 목적 부사절, 목적 부사구. 투부 목인데요? 아니, 투부정사는 구잖아요. 목적 부사구. 얘는 목적 부사절. 주어동사 했으니까 절. 희비 안 봐? 시험법 얘기하면서 다시 복습하잖아. To meet에 같은 말 쓰세요. In order to meet, so as to meet. V라고 써도 됩니다. 너무나 빨리 걸어서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었다야, 결과야. 얘는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몰라. 만나려고 빨리 걸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. 얘는 만났다고요. 결과예요.
결과 보세요. 이렇게 끝에다가 이거 떨결 쓰라고 할 거야. 떨결 쓰라고 아예 불러주실 거야. 그냥 소하고 대시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붙어 있잖아. 소 대시 소하고 대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. 그럼 결과부사절이라고요. 지금 고3 오빠가 얘기하는데 이거 목적부사절 될 수 있다는데요. 그거 알아. 일단 이렇게 알고 살라니까. 네가 나중에 고등학생 돼가지고 속았네 라고 하더라도 이게 맞아.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얘는 인어프가 뒤로 가잖아요. 다른 부사하고 다르게 얘도 부사인데 얘는 너무나 빠른, 너무나 빨리. TV 안 봐? 너무나 빨리인데 얘는 충분히 빨리네. 야, 이거 여기로 화살표 가야겠다.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할 때 이거 여기서 여기로 화살표 가야 돼. 충분히 빠르게 걸었다 이렇게 돼야 되구나. 여기서 얘가 여기로 화살표 가야 되는데 그거 안 했네. 해줄게요. 좀 이따 하고요. 그러니까 소가 슬로우도 되고 슬로우도 되나. 인어프도 충분히 빠른, 충분히 빨리가 된단 말이야. 그건 누가 결정하냐? 인어프가 왜 결정해? 부사인데 그 결정은 얘가 하는 거라니까. 동사가 하는 거야. 이게 네 머릿속에 나오면 되게 좋은 거야 얘들아. 너무나 느려서 못 만났다. 쿠드에 슬래시하고 캔 써야 된다. 왜 쿠드냐? 캔이 아니고 앞에 동사가 과거형이니까. 왜 슬로울리가 아니고 슬로우냐? 비동사 다음이니까. 얘는 이 형식이에요. He was slow만 있어요 여기. 소드 부사하고 대수는 부사절이잖아.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. 날려야 네가 살아. 부사절엔 절대로 주제가 오지 않아. 고등학교 가가지고 후회하지 마. 부사절엔 절대 주제가 오지 않아. 부사하고 부사절에. 단! 이디스의 강조형법 안에 부사가 들어가 있을 때는 빼고요. 모든 데 된다고 생각했어요. 거기까지 하고요. 14과 단어 3개. 분석범위가 아닌가? 맞네요. 14과 단어 3개. 자, GPW부터 검사 받겠습니다. 8월 26일 다시 찍을게요. 시간 더 필요한 사람? 넘어갈게요. 다음 문장. 승무원의 대부분들은 약해졌고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죽었다. 승무원의 대부분은 약해졌고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죽었다. 이거 다섯 단어 밑줄 쳐서를 네 번, 네 개로 바꿔보는 것도 적어보세요. 그리고 불러준 문장에는 슬래시 있습니다. 어떤 게 정답인지도.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넘어가겠습니다. 329쪽 적어보세요. 문장 불러줄게요. 그는 그 음식을 요리해 줄 거다. 그는 요리해 줄 것이다. 그 음식을 그 날에 내가 오는 그는 내가 오는 그날 내가 오는 그날에 그 음식을 요리해 줄 것이다. 내가 올입니다. 아직 안 온 거예요. 내가 올. 무슨 명사인지 적으시고 쌍
쌍따옴표 해서 물결 있는 거 그거 문법이랑 같이 한글이랑 적어주고 맨 마지막에 슬래시 있죠. 두 번째 문장 불러줄게요. 그는 그 음식을 요리할 것이다. 내가 올 때. 그는 그 음식을 요리해 줄 것이다. 내가 올 때. 이것도 네모 쳐서 뭐뭐뭐 쓰시고 따옴표까지 슬래시 있고요.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서 연결하고 두 글자 쓰는 게 있었죠?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넘어가겠습니다. 다음 핸드아웃 한 거 두 문장 쓰는 거 해볼게요. 그는 빨리 걸었다.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. 그는 빨리 걸었다.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. 문장 두 개고요. 뭐뭐 하기 위하여 이거는 두 글자로 뭐뭐 이것도 쓰셔야 돼요. 두 문장 다 슬래시 있고 밑줄 쳐서 연결하는 거 해주세요. 무슨 동사인지 절 무슨 절인지 쓰는 게 있고요. 투부모 같은 표현 equal 해서 두 가지 쓰는 게 있었죠.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네. 꺽쇠나 이런 거 표시 다 해주시고 that은 무슨 that인지 몇 형식 동사인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. 그는 매우 빨리 걸어서 그는 매우 빨리 걸었다. 그래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.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그는 빠르게 걸었 충분히 빠르게 걸었다.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. 이것도 뭐뭐 할 수 있었다 해서 두 글자 뭐뭐 이렇게 써서 이제 동그라미 쳤던 거 그거 써보시고 떨결 이것도 쓰셔야 되죠.
그는 걸었다. 매우 빠르게. 그래서 그는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. 그는 걸었다. 충분히 빠르게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. 이것도 슬래시 해서 표시해 주시고 꺽쇠해 드리고요. 무슨 절인지 투부정사 뭐 쓰는 게 있죠? 투 뭐뭐 시간이 부족한 사람, 네. 다음 넘어가겠습니다. 그는 너무나 느렸다. 그는 너무나 느려서 그래서 그는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. 이것도 두 글자로 뭐뭐 할 수 없었다. 두 글자 동그라미 치고 썼던 거 있죠? 필기 한글로 그거 쓰시고 문장 써보세요. 그는 너무나 느렸다. 그래서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. 그는 그녀를 만나기에 너무 느렸다. 이것도 떨결 있죠? 이것도 슬래시 있고 무슨 절 쓰시는 게 있고요. 투 뭐뭐 쓰시는 게 있고요. 무슨 동사인지 몇 형식인지 정답들에 동그라미 쳐서 그리고 동그라미 쳐서 연결해 주시는 거 있고요. 시간 더 필요한 사람, 네. 단어를 불러볼게요. 1번 I am으로 시작하는 이주민, 이민 I am 마우스 할 때 M이요. 2번
O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고 D로 시작하는 구식의 중간중간 하이픈으로 연결돼 있죠. O, O, D 다시 O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고 D로 시작하죠. 도그 D 중간중간 하이픈 두 개. 구식의 D 어뜻 구식의 옛날 거 마지막 3번 PRI로 시작하는 원시의 태고의 PRI 원시의